최강수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섯,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메달보 이다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이번 넷, 다섯,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KBS 드라마였죠. 김과장에 이어서 다섯. 선우 씨는 우리가 그 한강에 뛰어들기 전까지의 모습을 좀 볼까요? 한강에 뛰어드는 이지훈 역을 맡았는데, 아이고 저도 모르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밝고 경쾌하고 굉장히 속도감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의 보편적인 아픔도 녹아 있고요. 열혈 청춘이에요. 정의감 넘치고 자신의 정의 안에서 오지랖도 부려가면서 뚝심 있게 삶을 헤쳐나가는 친구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액션 찍을 때 경표 오빠가 뭐 옆에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더 잘 나올 거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변했어요. 안경도 벗고 일단 머리도 다르고 그리고 살도 좀 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재벌 3세라고 고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진규라는 역할이 그냥 일반 청춘이랑 사실 별다를 게 없는 철없는 친구거든요. 상처가 많고. 네, 우선 저희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네. 저도 이제 이제 8월 4일이 되면 시청자도 되잖아요. 출연하는 배우기도 그쵸, 하고. 네. 네, 시청자 입장으로서 팬심에 사실은 이 시대의 젊음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 이제 요 작품 준비하면서 실제 배달하는 젊은 친구들도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밝아요. 밝고 진취적이고 이 현실을 바꿔내고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는 이 젊음이 아닐까? 이 젊음의 힘이 아닐까? 네, 최강 배달꾼 파이팅입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자님들 네. 음료수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